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엄청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후드나 아니면은 그냥 라이더 재킷이나 이런 걸로는 커버가 안 돼서 패딩을 하나 사야 되나? 좀 약간 헤비한 아우터류를 하나 사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짜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숏패딩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번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겨울 아우터류 신상이 나오면서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겨울 신상 전 제품 단독으로 15% 할인받을 수 있게끔 해왔으니까 겨울 아우터 준비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고 제 친구 할인 코드 소피아인 서울 입력하셔서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 카키색 덕다운 재킷입니다. 블랙은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카키색으로 주문을 해봤고요. 엄청 튀는 느낌의 카키색은 아니고 약간 채도가 낮은 카키예요. 디자인 자체가 되게 베이직해서 아무데나 툭툭 걸치기 진짜 좋았고요. 소매 부분은 이렇게 소매를 더 조일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돼 있고, 그리고 밑단도 더 조일 수 있게끔 이렇게 스트링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더 바람을 잘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넥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높게 올라오는 느낌인데, 이렇게 살에 닿는 부분은 플리스 소재로 돼 있어서 되게 부드럽고 따뜻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차갑게 닿는 게 아니라 좀 따뜻하게 돼 있어서 그게 되게 괜찮았고, 저는 원래 겨울에는 보통 무스탕이나 소모로 된 패딩류를 많이 입었었는데, 근데 그런 제품들은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한번 외출하고 나갔다 오면 엄청 힘든데, 얘는 확실히 덕다운이라서 그런지 엄청 가볍고 따뜻해서 좋더라고요. 활동하기도 편하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노란색 덕다운 재킷입니다. 너무 귀엽죠? 색깔이 약간 범블비처럼 너무 귀여운 색깔이에요. 학생분들이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좀 컬러감 있는 숏패딩을 입는 게 되게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스쿨룩 같은 느낌으로 같이 매치를 해봤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주머니가 엄청 많아요. 저는 평소에 가방을 잘안 들고 다녀서 이렇게 좀 주머니가 많이 달려있는 그런 제품을 향한 집착이 굉장히 큰데, 그런 저의 욕구를 아주 잘 채워주는 제품이었고요. 엄청 주머니도 깊어가지고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방 안 들고 다녀도 될것 같은 느낌? 디자인은 아까 보여드린 카키색이랑 같은 디자인이라서 마찬가지로 밑단이랑 소매 부분도 이렇게 조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부분이랑 그리고 소매 부분, 뒷부분에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소매 부분에 있는 이 로고는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서 입으실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좀 기본적인 숏패딩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은 좀긴 검은색 롱패딩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색감 있는 제품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좀 칙칙하고 어두운 색깔을 많이 입게 되는데, 이렇게 산뜻한 색깔로 포인트를 주면은 엄청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덕다운 베스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후드나 아니면 플리스랑 레이어링해서 입어도 좋은데, 슈퍼 갈 때나 집 앞에 잠깐 나갔다 올때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집 앞에 나가는 느낌으로 벨벳 트레이닝복이랑 같이 입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기본적인 색깔이다 보니까 뭐 어떤 컬러랑 매치를 해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컬러감 있는 후드랑 같이 입으면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여드렸던 제품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밑단을 조일 수 있게 스트링이 되어 있고요. 얘도 안주머니가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덕다운 재킷이 너무 헤비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미 숏패딩을 나는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후드나 플리스 위에 레이어링해서 입기 좋은 베스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이 전부 덕다운 제품인데, 근데 이게 RDS 다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동물학대를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조달되는 다운이라고
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동물의 깃털을 채취하지 않고 모든 단계에서 동물 복지를 준수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다운재킷을 입고 싶었지만 내가 소비하는 제품이 뭔가 비윤리적으로 생산되지 않았을까 고민하시고 좀 걱정하셨던 분들한테 좀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 말고도 신상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확인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소피아인 서울 입력하셔서 할인받아서 쇼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Got you, huh?